그 송혜 선생님은 그 연예계 대어른보다는 그 아버님 같은 분이고 우리 저 후배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방송인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선망의 대상이죠. 그 연세에 끝까지 마이크를 잡으시고 전국을 누비시는 그런 모습을 보채게 저희한테 엄청난 귀감이 되고 우리들도 송혜 선생님 같이 방송을 하자 다들 뭐 그런 마음입니다. 한국 희극인계에서 선생님께서는 뭐 어떤 존재신지. 아, 희극인 쪽에서는 이제 뭐 구봉선 선생이나 배삼 선생 돌아가셨지만은 엄청난 분이죠.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정말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웃음을 주셨던 그 고마운 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 이런 코미디 지금 뭐 거의 사라지고 없는데 송혜 선생님을 봐서라도 코미디 프로가 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고요.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겨냈잖아요. 그러니까 노래와 웃음이 없는 그런 삭막한 세상은 그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. 오늘 갑작스럽게 이제 이모를 전해드리셨을 텐데 소식을 들으셨을 때 좀 어떤 심정이셨는지 한 말씀. 후배로서 그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좀 더 사셨으면 좋았는데 제가 그 갑자기 느끼는 건 95세라고 나오셨는데 그 연세에 비해서 지금 고령화 시대고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갔기 때문에 아마 전국을 다니시면서 노래 자랑을 사회를 보셨으면 저는 100세 이상 뭐 150까지도 사실 뿐인데 뭐 그런 점이 그 후배로서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. 고인께서 평소에 후배의 사랑이 굉장히 각별한 걸로 유명한데 떠오르는 추억이나 아니면 회상 같은 게 있으실까요? 뭐 만나면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어렸지만은 저희 후배들한테 사랑으로 베푸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술 한잔 드렸는데 그 항상 만나면은 그런 거 없이 나이 상관 선업에 상관없이 소주 한 잔으로서 달랬던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존경하는 연예계의 표범이 아닌가 그렇게 가슴속에 묻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그 고인분과 최근에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다거나 만나뵌 지가 언제인지 우리 그때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한번. 저도 지금 방송을 많이 안 해서요. 그 최근에 만난 거는 종로길, 송혜길에서 우연히 뵈서 거기 자주 다니시는 그 국밥집에서 소주 한 잔 기울인 게 생각이 납니다. 유가족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,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. 저도 지금 제가 제일 먼저 달려왔는데요. 우리 연예인들도 장례식장이 빨리 결정이 안 나고 기자분들도 어딘지를 모르셔서 저한테 물어보는 분도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유가족분들도 더 오래 사시지 않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. 뭐 지금 3일장을 하느냐 5일장을 하느냐 지금 그거 지금 회의를 하는 거 가는데 일단 코미디 협회에 그 엄영수 회장이 오셔서 지금 잘 그래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그 고인 잘 보내드릴 의미로 고인께 가시는 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연예계 또 많은 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우리 송혜 선생님이 더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있어주길 바라고 또 최장수 사회자고 최고령자고 뭐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모양인데 좋은 곳으로 가셔서 마음 편하게 제일 아쉬운 게 고향을 가셔야 되는데 고향을 못 가시는 것 같아서 그게 빨리 안타깝고 뭐 언제 통일될지 모르지만 참 그런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. 하여간 선배님 명복을 빕니다. 감사합니다.
지금 인터뷰하는 자리 이쪽으로 만들 거예요.